한번 올라갔다가 예를 들어서 또 총을 이렇게 세워버리면은 예, 예, 여기서부터는 구도 가겠지만 여기는 아직 백상이거든요. 그럼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요. 들어가는 부분은 그렇게 뭐 신경을 안 쓰고 끝까지 사용은 가능하긴 한데 저 보기는 좀 그렇죠. 남았을 때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? 남았을 때는 일단 다 쓰는 게 좋고요. 남았을 때는 그냥 그렇게 쏘다가 이 상태로 네, 네. 이 상태로 조금 그냥 거치를 시켜 놓으세요. 어디다가 거치를 시켜 놓고 마른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빼서 갖고 있다가 얘를 분리를 해서 얘는 여분으로 몇 개 더 사면 되니까 분리해서 아마 그 입구 쪽은 조금 더 막힌 부분이 있을 거예요. 저는 권총사를 지금 해내시면 해내시면 다들이 맞으면 다 써버린다. 되도록이면 진짜 판단을 잘해야 돼. 이거를 일단은 자 갑시다. 찍고 계십니까? 예. 잘 나와야 되는데. 하나 스프레이 하는데 약 한 3분 정도 보시면. 근데 화면이 이제 떨어지니까 분자가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하더라도 상관없어요. 레벨링 다 맞춰지니까 바로 그게 아니니까 예. 근데 이제 두께는 조금 더 높아지겠죠. 레벨링 맞춰지잖아요. 세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 레벨링이 다 맞춰져 그러네. 그래야 경화 시간이 한 얼마나 되니? 이렇게 해서 30분 이후에 상도 올라간대요.